요즘같이 추운 날 우리 댕댕이들 산책할 때 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컨텐츠에 도움을 줄 우리 댕댕이 친구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고구미입니다. 고구미 알려줄 꿀팁은 무엇이냐? 겨울에 산책하다 보면 손이 시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핫팩, 천연 핫팩입니다. 네, 느낌이 오시죠? 지금 우리 고구미가 핫팩 만들 천연 재료를 네, 고맙게 생성해 주고 있네요. 네, 아우, 우리 고구미가 손이 시려울 저를 위해서 고맙게 주원료인 응가를 네, 생성해줬네요. 아빠를 위하는 마음 느껴지시죠?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똥봉투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주원료를 생성해낼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원료를 쭉쭉 한 다음에 새지 않게 꼭꼭 묶어주시면 돼요. 꼭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지고 있으면 영상만으로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따뜻합니다. 네, 베어 그릴이 따로 없죠? 이렇게 주머니에만 넣으면 더 따뜻하겠죠? 아주 훈훈하고요. 네, 얼마나 따뜻한지 화상 입을 뻔했네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과연 냄새가 나진 않을까? 새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런 된장 냄새는 비닐을 뚫고 나왔네요. 비닐을 이중으로 해야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겨울철에 간단하게 손이 안 시렵게 따뜻하게 쓸 수 있는 천연 핫팩 만들기였습니다.